광주와 전남 지역의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얼마나 청렴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36개와 공공의료기관 45개에 대한 청렴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5.69점,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연구와 행정 분야가 부정부패에 취약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학교와 목포대학교는 계약 관련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2등급으로 그나마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요, 전남대학교병원의 청렴도는 6.39점, 대학병원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1점 넘게 떨어져서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